먹는 음식을 구토할 수밖에 없는 거대 식도증을 앓고 있는 솜솜이. 그런데 불안으로 짖고 또 짖다 보니 구토는 물론 병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거대 식도증인 솜솜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순 없을까요? 폐렴 걸리고 그것 때문에 사망까지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솜솜이는 아, 와서 저런 얘기 들으면 너무 속상해가지고. 솜솜이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 수의사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설쌤, 오늘은 더 많이 신경 써주세요. 아니, 솜솜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이 와중에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네, 쌤. 네, 올라오셔야죠. 문 앞에 있는데 제가 솜솜이 방 안에 잠깐 넣어놓고 저 들어간 다음에 흥분 좀 가라앉고 나오게 하고 싶어서. 낯선 인기척에 솜솜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속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마는데요. 뭐가 그리도 무서운지 눈치까지 봅니다. 설쌤의 처방대로 솜솜이는 잠시 방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솜솜이 짖는 소리는 안 들리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 누구니? 가자, 들어가자. 나오면 어떡해?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넌 뭔데 이렇게 엉덩이가 이뻐? 넌 이름이 뭐니? 크림이야? 크림아. 그래서 우선은 조금 흥분을, 아무래도 눈에서 멀어지면 흥분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 열면 지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반응을 볼게요. 솜솜. 과연 솜솜이의 반응은 어떨지. 드디어 설생과의 첫 만남. 두둥. 응? 솜솜아, 너 어디 가니? 새로운 신발도 있어. 드디어 설쌤을 마주한 솜솜이. 이때 먼저 시선을 돌리는 설쌤. 그런데 시선만 피했을 뿐인데 솜솜이가 짖질 않네요. 무슨 일이죠? 전 눈도 안 마주칠 거고요. 솜솜이한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오셔서 저희 집 공간 들어서서 안 짖는 공간. 평소 같으면 짖고 구토도 했을 텐데 늘 지금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하고 있을 땐 애교 만점 솜솜이. 아유, 그림이 너무 좋다. 근데 이 그림이. 하지만 외부인만 등장했다 하면 사정없이 지저대는 것은 물론 최대한 멀리 도망가기 일쑤. 솜솜이 같은 경우에 꼬리 보세요. 솜솜이는 꼬리에, 다른 아이들도 많이 그러지만 꼬리로 자기 감정을 정말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보면 그냥 정말 무서워 죽겠는 거죠. 무서워 죽겠는 사람들이 내 공간에 들어오니까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귀도 보면 뒤로 다 넘어가야죠. 안 돼. 저 보세요. 그리고 저거 되게 위험한 게 지금 솜솜이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는 두려움이었는데 이제 공포예요. 거기다 왜 공포심이 더 생기냐면 도망갈 공간이 없어져요. 완전히 창문 쪽에 막혀서 이제 저기서 다가가게 되면 마지막에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으면 무는 거예요. 네. 낯선 사람에게 두려움을 넘어 공포를 느낀다는 솜솜이. 그래서인지 산책할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요. 사람만 보이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꼬리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한다. 저렇게 돼요. 아이고, 진짜 빠지겠다. 몇 번 빠졌어요. 산소에 가서 한번 놓쳐가지고 잊어버린 줄 알았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 외부 환경과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불안, 네. 공포가 너무 심하네요. 소리하고. 거의 저거 지금 공황장애급이야. 예? 공황장애요? 즐겁고 재미난 산책길이어야 하건만 솜솜이는 긴장 100배. 엄마! 불안감과 두려움을 산책 내내 감추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의 등장에도 도망가려고 난리도 아니었죠.
우리가 되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TV에서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건 이제 평균적인 아이들한테 좋다라는 거고 아이들마다 정말 특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소미는 저 상황이면 산책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다른 연습을 먼저 하고 차근차근히 산책하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늘 저랑 한번 살짝 나가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더 큰 걱정은 솜솜이의 두려움과 불안 뒤에 이어지는 구토 증상이었습니다. 목이 쫄리니까. 두려움에 흥분하다 보니 구토를 더욱 자주 해왔던 솜솜이. 저 하루에 얼마나 저래요? 처음에 왔을 때는 한 20번 넘게, 그리고 이제 요새는 조금 덜 해요. 그러니까 아빠랑 아침에 눈 인사가 오늘 안 토했네 밤새 이래 그거. 생후 1개월 거대식도증을 진단받자마자 버려진 솜솜이는 병원에서 생활했었는데요. 너무 이뻐라. 너무 이뻤어요. 이뻐. 이게 제일 이뻤어요. 식도 되게 커. 원래 식도는 안 보여요. 안 보여. 원래 식도는 엑스레이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처음 병원에 왔을 땐 식도에 음식물이 가득 차 호흡곤란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저 안에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지 않고 식도에 가득 차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기 식도 되게 크다. 아유. 저렇게 크게 보이는 건 저도 사실 수의사하면서 처음 봤어요. 저렇게 식도가 크게 보이는 거죠. 이 거대식도증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식도의 운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식도가 주머니처럼 커져서 먹은 것들이 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항상 식도에 저류되어 있다가 구토도 다른 아이들이 하는 구토랑 달라요. 그렇죠? 모양 자체가 뭔가 이렇게 뿜어내죠. 팍 이렇게 삼킨 음식물을 위장으로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토해냈던 솜솜이. 정상적인 식도는 수축과 이완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위장으로 넘겨주는 반면 이러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대 식도증의 경우 식도에 음식물이 남게 돼 구토로 이어지게 됩니다. 선천적인 거대 식도증 같은 경우엔 대부분 유전적으로 발생이 되게 되고요. 솜솜이와 같은 리트리버종, 레브라도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그리고 저먼 셰퍼트, 그리고 슈나우저, 폭스테리어 등이 유전적으로 거대식도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후천적 거대식도증은 식도에 상처가 생겨서 식도 협착이 생기거나 아니면 식도뿐만 아니라 모든 근육에 힘이 없어지는 중증 근무력증에 걸릴 경우에 후천적으로 거대식도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질병들 있잖아요. 위염, 아니면 뭐 그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 네. 그런 거 조금 있어도 맨날 가슴 답답하고 막 아우 짜증나 막 이러는데 솜솜이는 항상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항상. 네.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불쌍해 보이네. 아픈 솜솜이를 위해 하루에 네 끼를 영양식으로 손수 만들어 주었던 보호자. 정말 지극정성이었는데요. 아, 왜 눈물이 날려보냐. 솜솜이 입장에서는 정말로 저게 중요해요. 거대식도증에 합병증 아니면은 빨리 무지개 다리를 걷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양실조고. 실제 영국에서 구조된 한 유기견의 경우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는데요. 거대식도증으로 먹은 음식 대부분을 토해내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평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대식도증. 거대식도증이 있는 아이들은 저렇게 높여서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금 좀 아쉬워요. 우리가 가장 추천하는 각도는 45도에서 90도예요. 좀 낮아요. 그렇죠. 좀 낮죠. 한 30도에서 45도 사이로 보여서 저거를 조금 한번 바꿔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식후 운동도 빼놓지 않았던 보호자님.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저래야지 내려가지, 그죠? 근데 이제 또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관절에 또 무리가 오니까 그렇죠. 걱정돼. 근데 지금은 관절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관절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우리 솜솜이 몇 살이에요? 두 살. 두 살? 10일 날 두 살. 10일 날 두 살 됐어요? 네. 24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두 살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게 평균적으로. 반려견과의 이별.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또다시 올지 모를 이별이 두렵기만 합니다. 더구나 최근 병원 가는 날이 부쩍 많아졌던 솜솜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왔지만 안타깝게도 솜솜이의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한쪽 폐로만 계속 왔었는데 그 폐렴이 오른쪽 요번에, 폐로가 왔었죠. 예, 근데 요번에 이제 반대쪽으로. 아직은 막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네요. 지금 원래 폐는 새까맣게 보여야 돼요. 가운데 있는 심장 밑쪽으로 뿌연 부분들이 보이죠. 저기가 이제 폐에 염증이 생긴 상태예요. 불안으로 인한 잦은 구토, 그리고 잔여물로 인한 코막힘과 기침까지. 거대식도증 자체로도 위험한 병이지만 이로 인한 합병증도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사람,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걸 보시면 식도, 소화기의 문제인데 왜 폐, 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길까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침과 음식물들이 막 섞인 것들이 위로 내려가지 못하고 식도에 그대로 있다가 구토를 할 때 그게 기도로 넘어가 버리고 그게 흘러흘러서 폐로 내려가 버리면 침 들어있죠, 뭐 가끔 위산도 좀 들어있을 수 있죠, 음식물 들어있죠, 그런 것들이 폐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오연성 폐렴 이런 걸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해요. 거대 식도증을 앓고 있는 솜솜이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폐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토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 즉, 기증으로 인한 구토는 막아야 할 텐데요. 사실 이제 문제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결해드리도록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 사회성이라는 게 2개월에서 4개월 때 가장 많이 사회성이 좋아지는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려면 그 노력이 한 10배에서 20배, 진짜 많게는 30배가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하는 것보단 쉬울 거예요. 솜솜아, 이제 무서워 말고 조금만 노력해보자.